자, 박성민 박사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다른 뉴스 클래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어제 하여튼 뒤집어 놨어요. 네. 우리 마음을. 네. 무속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박사님 고견 듣고 싶은데요. 이 하여튼 뭐 이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천공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젊은 넋에 대해서 네. 뭐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네. 구군을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네. 뭐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박사님도 이제 조사해 오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전에부터 있었고 이 천공도 인정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몇 번 만났다. 인정했었고 본인이 그렇게 했죠. 얘기했고요. 네, 네, 네.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영상에 네, 그런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고 네,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집권 이후에도 집권 이후에도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술 놓고 말이죠. 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또 어젠가요? 어제 하여튼 이 네. 참혹한 일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듣기도 싫은 일이 네. 발생했는데 또 한마디 했어요. 네. 이게 뭐 자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 네. 뭐예요, 도대체? 네, 우리가 이 공론의 장에 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자제해야 됩니다. 아니 현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 그러나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예. 자제돼 왜 자제되냐면은 이런 어떤 이른바 도사들 뭐 법사들의 이런 말은 말 그대로 궤변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 정치의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드릴 경우에는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속 정치의 본질은 상식의 파괴예요. 상식의 파괴는 대중을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네. 그 신뢰하지 않기 위한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온갖 잡설로 무슨 신령이 주고 뭐 하늘의 기온이 들어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론회장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처음으로 한번 유튜브를 봤어요. 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 저는 아주 강하게 극혐합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왜냐면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왜 이 문제에 우리가 천천히 해야 되냐면은 우선 이 사람이 윤 대통령 부부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하고 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부부한테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네. 최근에 대통령이 매일 가서 그 장례 가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묵념을 하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장례거든요. 예라고 하는 거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는 그게 예학의 기원입니다. 가서 절 고인들에게 절을 두 번 하는 거지 세 번, 네 번, 열 번 만들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절할 때도 짝수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란 말입니다. 근데 매일 가요. 이게 예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요, 그게. 예가 안 가, 저도.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럴 때 국민들은 이게 또 무슨 천공의 짓이냐? 또는 뭐 신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부터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의 외교장관 관저 완공이 됐습니다. 네. 한 3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입주도. 왜 안 할까?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왜 안 들어가는지를. 이사 가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이사 가는 날짜, 이사 아무나 안 갑니다. 우리는, 우리 같이 이게 뭐 사회과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보통 이사를 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가는데. 네. 이런 분들은 토요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를 잡아서 갑니다. 아니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왜 뭐 임기 다 있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그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9월 달에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아이들 참사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박사님. 영국에 엘리자베스 그 이생가 네.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그것도 많은 그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들이 있었던 네. 거예요. 왜 거기를 안 갔냐. 네.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우리 장례 방식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거기서 네. 시신을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 간 거 아니냐. 그것도 네. 천공 얘기를 든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사실상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혹시 이 방송을 유다스님이 보고 있으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상식과 합리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천공이든 무슨 도사든 법사든 걸 가까이 한다고 자체는
국민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전공이 하는 얘기도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 대목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156명이 죽었습니다. 진짜. 아유. 자, 이런 상황에 그럼 전공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말 자체는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해야 돈이 되고 그래야 그걸 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어제 했던 얘기는 천공 서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압축이 됩니다. 그 내용 이제 요지만 말씀하시고. 네, 예, 예. 경사하게 말할게요. 예, 예. 아이들이 큰 진량으로 희생돼서 하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다. 진량으로 말이 아주 신묘하죠? 그죠? 아이들이 큰 진량으로 죽었다.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써야만이 대중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 이 어떤 네거티브의 발언을 사람들에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네. 실수법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조준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 이 기회를 살려라. 네? 오, 그래서 편지를 하려면 이 기회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래. 또 있습니다. 영부인도 하래. 대통령, 영부인, 장관, 국회의원, 국장들 각국 상대편에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라. 또 하나. 지금은 누구 책임 볼 때가 아니고 편지를 보내야 될 때다. 자, 나머지 얘기는 이건 개변 같은 얘기. 이게 아무 말 대잔치이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을 하늘이 기회를 줬다고 하면은 그 하늘은 어느 나라의 하늘입니까? 자, 그러고 말이죠. 저는 이제 저는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박사님 오늘 모신 것도 그 연관성에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김건이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명신 이름으로. 거기에 보면은 점집에서 우리 네. 대학 교수 단위다 검증한 건데 점집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네, 네. 그때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논문도 그런 방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해서 그 했던 7시간 반 녹취록에 보면은 자기가 더 무당보다 말이죠. 네. 그런 또 있다, 신기가 있다 이런 식의 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시절이 대선 때 왕자를 네. 나왔어. 네. 예. 근데 이 천공 이사람 분이 아니라 건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건진 법사 네. 소가죽을 벗겨서 하는 그 네. 무슨 뭐 아유. 자, 그런데 또 천공이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나. 네, 이렇게 네, 네, 네. 나타나서 한마디 쫙 던져. 네. 하늘이 기회를 줬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내가 하고 있다. 뭐 그런 의사표시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난리 날 거 알거든. 이 사람 모르겠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속 정치의 지금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속 정치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강한 추측과 의혹을 삼을 수밖에 없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여기서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비합리 비상식 근거가 뭐냐 할 때는 결국은 이런 무속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참. 그렇죠. 이거는 아주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민주정치의 힘은 정치에 대한 신뢰고 예측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네.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안 돼요. 합리적인 결정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이번에도 무슨 경찰로 그 의사결정하고 나는 거 봐보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치안 시스템이 무너졌어? 네.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1등이라는 나라. 외국인 자유롭게 여행하는 나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의사결정 자체가 윤 대통령이나 국제운영에서 주요한 루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보면은 다른 루트를 찾는 거예요. 다른 루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뭐냐 할 때 윤 대통령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 윤 대통령 결정은 그 천공이 얘기한 거 아니야, 건진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루머들이 쫙 도는 거야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나타나고 네, 또 네, 네. 정황을 자꾸만 어떤 사람이 제시하고 네. 막. 이럴 때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금요일 밤 10시 15분에 아이고, 진짜,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네,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들었어요. 빨리 갈까 할 때 천공이 가면 안 돼.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막 가능하면 만지 죽을 수 있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공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불신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무속 정치가 발붙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타이밍에 천공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 보면은 이런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뭐 동물을 다 죽여왔고 명성황후만 하더라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네,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무속인들이 뭐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 네. 힐링 문제니까 네. 아 우리가 점집도 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붙는지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지 예? 그럼 이런 불상사는 없는 그건 개인의 힐링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뭐 그거는 자신들이 그걸 종교로 할 수도 그건 전 터부시 된다. 그런데 네. 이렇게 무속이 국가에 개입할 그렇습니다. 경우에 네, 네. 저는 조선 제 기억으로는 조선왕조에서 무속인들이 국가에 개입했을 때는 즉각 사형시켜 버렸어요. 제가 역적으로 네. 몰리고 그래서 네, 네. 이들이 또 역적짓을 했어요. 네. 역적이란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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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 살입니다.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건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냥 네. 네? 그 사람들을 왜냐 조선 왕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치에 개입할 경우는 엄청난 해악이 온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하여튼 간에 네. 그런 봉건 시대도 그랬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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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 자체를 우리가 뭐 필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나도 갈 수 예, 있어요. 우리 DNA 안에는 그런 그 무속 무속의 역사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고 이런 무속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인식이 국가를 운영할 때 네. 어떤 비극이 오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끔찍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것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긴데. 네. 이번에 이 천공수성의 이 발언 가운데 본인이 천공수성을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수행한 게 아니고. 하니까 자, 우선 156명의 이 희생자, 젊은 희생자들을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 이거는 무자비한 막말이죠. 그죠? 무자비한 막말이고 또 하나가 한두 명이 아니라 156명 큰 진량으로 희생돼서 하늘의 기회를 줬다. 그 하늘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런 하늘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네. 어느 하늘이 156명 죽은 그 나라에 그 아이들 앞에 기회를 줍니까? 아, 이거는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윤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 천공의 발언은 그 자체가 이 유튜브가 정법 시대예요. 정법 시대라고 하는데 이 발언 자체가 정법 시대가 아니라 이게 패륜 시대입니다. 이 사람 사무실 용산에 있다면서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언론부터 제가 봤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기 싫으시겠지만. 아니, 처음 한번 봤습니다. 이, 볼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자꾸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국민들의 어쩌면 근거 없는 이 의구심 자체가 이런 무속과 연결시켜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청고 이런 사람들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아무 말 대잔치 또. 기묘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여튼 그 저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을 때 조문을 안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 반박이 없어요. 실제로 네, 네. 그런 점들이 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박사님, 네, 우리 저거 얘기합시다. 그리고 국민들 많이 걱정되실 텐데 지금 내 네, 북한 문제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그냥 이쪽에서 쏘면 저쪽에서 쏘고 이쪽에서 띄우면 저쪽에서 띄우고 예.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지금 뭐 수많은 언론들이 뭐 일방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그럽니다. 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도 북한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어제 북한이 쏜 이른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성 17형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자,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 17형이 어제도 2단 분리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분리가 됐는데 2단 분리에서 2단 분리에는 2단 안에는 다시 이른바 대기권을 뛰어넘는 그런 연소 기능이 있는데 네. 이 기능이 네. 정상화 된다고 얘기하면은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성 17형은 여기에 다탄도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예예, 그게 이제 ICBM. 이거는 예, 이거 미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니네들 그 지금 서로 간에 건드리면은 우리는 핵
쓰겠다는 자, 그렇죠. 걸 경고하는 건데 네, 이 얘기는 이제 거긴 가진 게 핵밖에 없으니까 네, 네. 재래식 무기화는 게임이 안 된다고 실제로 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국민들이 걱정해 하는 것은 뭐 설마 핵전쟁이 일어나겠어.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니까 뭐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불안한 거죠. 불안.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겠네. 이러다가 서로 간에 쌌어. 이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도 완전히 이제 삼각동맹으로 북한하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있으면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옵션은 이제는 군사 옵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북한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네, 네. 우리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네. 그런 걱정과 불안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 네. 문제를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 적. 과거에 예? 군사 정권에서 했던 네. 것도 적. 북한은 적. 적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적대적 공존 속에서 지금 자기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네, 네.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은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불안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어요. 예, 예. 네. 북한이 이번에 이제 화성 17형을 쏴았다. 그 이제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말씀드리자면 네, 네, 여기다 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0무기고 그 대응이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공중에서 연합작전했던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중장착입니다. 북한의 무려 70여 곳, 뭐 100여 곳 이상을 공중에서 폭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한미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핵 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은 다음 수순은 이제는 핵실험으로 당연히 갈 것이고 남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에서 포탄을 주고받아도 언제든지 주고받아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분명히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핵단추 누르겠다 그랬을 때 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끌어들여서 왜냐하면 죽는 건 다 우리가 죽는 거니까 네. 미국 사람이 죽어? 아니잖아. 한국 사람이 다 죽어. 네. 6.25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평화협상으로 돌려서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네. 왜냐하면 북한 항상 보면은 벼락끝 점수를 피면은 미국이 그 받아 제나이 협정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본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네, 그것도요. 정권의 정치적인 명분과 명운으로서의 반북 정책. 네, 네. 네 이런 거로 생으니까 네. 걱정이 더 되는 거죠. 이거를 윤 대통령이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대북 강경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미 간에, 한일 간에 이미 세팅돼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 자신, 자기가 국민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랬는데 자기가 대선 때 얘기했더라도 틀리면 바꿔야지. 네. 그 바꾸는 건 능력입니다. 아, 능력이에요. 예. 그거 그냥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게 우리가 국가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나름대로의 그 자체의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대통령이 자기 선거 때 공약했던 것 같고 이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해?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둬야 돼요? 그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는 그런 본인 얘기고 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정도라도 이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에스컬레이터로 남과 북의 무기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이건 가능하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되돌려서 남북이 평화 관계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북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선이라도 관리를 해달라.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국민적인 자신감이라든지 힘이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라. 그럼요. 더 나가지 말아라.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만약에 비질런트 스톰 같은 경우에도 240대 비행기가 없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힘만 보여주는 거예요. 힘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남과 북에서 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상황 정도만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를 다시 갈 수는 없으니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할 수 그걸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할 수가 없으니 이 정도만 관리하자. 저는 그만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계는 저는 나름대로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선방이요? 지금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좀 해달라는 거지 뭐 선방에 뭐 네. 아, 한다면은 아 이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전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12구 참사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 왜 니네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안 지켰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목숨 잃을 수도 있어. 이 불안에. 근데 전쟁이라는 건 더한 거죠. 더한 거죠. 네. 더한,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겪었어요. 6.25 전쟁을. 네, 네, 네. 70대 이상 분들은 어렸을 때 다 겪은 네. 분들이에요. 자, 이거 안 일어나게 해야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야, 너도 나도 뭐. 이승만 어땠어요? 북진통일 주장하다가 전쟁이라니까 혼자서 이틀 만에 한강다리 끊어놓고 튀었잖아, 혼자서. 네. 네. 백성들은 죽어라. 나는 살겠다. 하여튼 뭐. 그래서 또 아침에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북한 문제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네. 자, 북한이 한미 간의 고강도 공중훈련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ICBM을 발사했다. 그 다음에 마침 미국의 11월 8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예. 중간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강대강으로 갈래? 우리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다시 핵실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공세를 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김봉신 대표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박상현 박사님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